디엘키미스트 연금술사 70번째 소부입니다. There's 점에서는 이지죠. 있다입니다. No, 하나도 없는. Such 그런. 있다,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그런 말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Such 뒤엔 as가 나오는데요. 이 as는 뭐뭐와 뭐뭐와 같은입니다. Coincidence, 우연일치. 우연의 일치와 같은 그런 것은. Said 말했다,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이.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는 분사구입니다. Pick up, 집어들리면서, 집어올리면서, the conversation, 그 대화를. 대화를 집어올린다는 건요, 계속되던 대화가 없어졌다가, 끊겼다가, 다시 그 대화를 시작할 때 픽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대화를 시작하다 pick up the conversation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그 대화를. Where는 어디죠?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어디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When이 뭐뭐 할 때가 들어 있는 것처럼 where도 뭐뭐인 곳, 뭐뭐인 곳에, 뭐뭐인 곳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모인 곳에, 원모인 곳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곳에서? 그 대화가 had been, 더 전에, 그 전에. interrupt, inter 사이, rupt 부수다, 중간에 부수다, 중간에 끼어들어짐을 당하다. 비동사 더하기 이든 수동태죠. 끼어듦을 받았던 그곳에서, in the warehouse, 그 창고에서. coincidence가 우연의 일치인데요. 이단에는 coincid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incide는 동시에 발생하다. co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side는요, 인스턴트와 같은 어원입니다. 인스턴트는 액시던트, 사고와 같은 뜻이죠. 같이 사건이 일어나다.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I'm here. 나는 있다. here, 여기에. Because 왜냐면 뭐뭐 때문에 a friend of mine. mine은 나의 것인데요. My friend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어는 단어의 반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heard, here, heard. 들었기 때문에. Here 뒤에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Here, 뭐뭐의 소리를 듣다. Hear of 뭐뭐에 대해서 듣다. Hear from 뭐뭐로부터 소식을 듣다.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 있죠. 누구에 대해서? 한 아랍인에 대해서. 어떤 아랍인? 자, 어떤 아랍인인지 관계대명사 쓰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끊겼네요. But 그러나 the caravan 무리상인들 대상이 begin, began, begun, began 시작했다. To move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end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때 그래서 정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possible 가능한 이면 반대말이니까 불가능했다. 뭐가요? 여기서부터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가 것이죠. 뭐가 불가능했다? 듣는 것이. 뭐의 소리를 듣는 것이? wasn't 두 가지입니다. 무엇 것? 그 영국 사람이 말하고 있던 것을. 또는
그 영국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되네요. 것이 좀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둘다 가능합니다. The boy knew, no, knew, no. 알고 있었다. 무엇이죠? He was about to describe. 비동사 나오고 about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수고입니다. 이 단어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우는 요령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bout은 바로 근처를 말합니다. 또는 뭐뭐 쪽으로 가는 거죠. 동사는 한다입니다. 이제 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바로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막 하겠죠.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뜻이 정의됐습니다. 그가 막 describe, 설명, 묘사하다. 설명, 묘사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또는 무엇을 그가 설명, 묘사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엇과 다 됩니다. 더욱, 돈은 비록 뭐뭐이지만 했는데요. 이렇게 혼자 쓰면은 however의 뜻입니다. 이렇게 혼자 쓰여서 however처럼 회상할 수 있는 경우가 still도 있죠. 그리고 yet도 있습니다.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e mysterious, 불가사의한, 잘 알지 못하는 chain, 고리. 관계대명사네요.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명사 뒤에 대신 뒤에 있는 말에 무조건 명사 설명합니다. 링크는 고리인데요. 영어에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ring 있습니다. ring. 링은 그냥 몸에 걸치는 고리죠. 링크도 고리긴 고리인데요. 연결을 위한 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다라고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하다입니다. 연결하는 고리, 사슬, 뭘, one thing, 하나의 것을 to 뭐뭐에게, another, 또 다른, 뒤에 띵이 빠졌겠죠. 쓰면 더 이상합니다. 영어는 형용사 안에 명사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으나 니은을 끝나면 형용사인데요. 니은을 끝났죠. 또 다른 것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 연결하는 사슬. The same chain. 똑같은 사슬. 또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겠죠. 관계대명사입니다. cause는 원인입니다. 발음도 중요한데요. au는 영어에서 오소리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소리를 거의 안 내더라고요. cause보단 cause에 가깝습니다.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원인이 되다. 뭐뭐에게 원인을 주다. 어떤 사건에 원인을 주는 거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키다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으켰던 또는 원인이 되어 주었던 그에게 to는 뭐뭐 쪽으로죠. 그래서 뭐뭐가 되도록, 뭐뭐 하도록, 뭐 되도록, become, 되도록, shepherd, 목동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그 똑같은 사슬. 대또 앞에 있는 사슬을 설명합니다. had caused, 원인을 제공했던 is 그의 recurring, 자꾸 발생하는, 재생하는, 재발하는, 자꾸 다시 떠오르는 꿈을. 또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합니다. Had brought, wing brought. 가져오다, 데려오다죠. 데려왔던 헤드 쓴거 보니까 그 전에죠. 힘은 그를 to 뭐뭐로 a city 도시로 near 가까운 가까이
이런 단어들은 뒤에 어떤 말이 있으면은 뭐뭐에 뭐뭐으라는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까운, 아프리카의 가까운. 또 뭐뭐하도록 find 찾도록 a king 왕을, and to 뭐하도록 rob 강탈하다. 모음이 하나 있을 때는 마지막에 ed나 ing 붙일 때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하나 더 쓰죠. 그래서 robbed 강탈되다. 비동사 더하기 ed 수동태 강탈되도록. in order to, so as to. 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크리스탈 머천트, 크리스탈 상인을. and 그리고 땡땡땡. the closer. 더비더비입니다. 그 유명한 수거죠. 학교 다닐 때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더하기 한국말로 더. 영어로 더 더하기 한국말로 더인데, 한국말로 더를 영어 문법에서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쓰고 비교급. 뒤에 나오는데요. 또더 쓰고 비교급이 나오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뭐뭐함에 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원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get to는 어느 쪽으로 도달하다죠. 어떤 사람이 더 가까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realize, 실현하다. 실현하는 것 쪽으로. 뭘? his personal legend. 그의 개인적 전설, 그의 꿈을. 더 많이 that 그 personal legend 그의 개인적 전설 그의 꿈은 become 된다 his 그의 true 진실된 reason 이유가 된다 for 뭐뭐에 대한 be 있다 being 존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된다 라고 think thought 생각했다 the boy 그 소년이 The caravan, 그 대상은 moved, 움직였다. toward, 뭐 쪽으로. the east, 동쪽으로. 더가 붙어야지 동쪽이 되겠죠? 이 traveled, travel, 여행도 되고요. 이동하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동했다. during 뭐 동안에. the morning, 아침 동안에. Now halt. A 소리가 O 소리 납니다. O. halt. stop. halted. 정지했다. and 뭐말 때? the sun. the sun은 그 태양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건 항상 덜을 붙입니다. 태양이 the sun입니다. was 있었을 때. 비동사는 앞뒤에 장소가 나올 때 있다라고 해석하죠. 뒤에 뭐뭐에서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It's 그것을 strong 강한 EST 가장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위치, 가장 강한 세력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젊었을 때, at his younges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의 가장 뭐뭐할 때에 이렇게요. And resume, resume 발음이 resume, restart입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late, 늦은 늦게. 다 되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이 resume을요, resume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두개 찍는데요. 이건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력서를 말합니다. resume라고 읽으면 이력서, resume라고 읽으면 restar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은 speak spoke spoken 말했습니다. Very little. Very little는요, a little이 약간이죠. 그러니까 매우 약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Above speed는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하지 않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매우 조금 얘기한 거니까 거의 말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겠죠. With English면 그 영국 사람과. Who 관계대명사입니다. Spent. 썼던 most of his time 대부분의 그의 시간을 뭘 가지고 his books 그의 책들을 가지고. The boy, 그 소년은 observe 세 가지입니다. 관찰하다, 관찰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말하다, 그리고 좀 떨어져서 법을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새는 관찰하다겠죠? 관찰했다, silence, 침묵. 침묵 속에서 뭘 관찰했는데요? progress, progress 가다. 앞으로 가는 거,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했다. Of the animals, 동물들을, and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Across 뭐뭐를 건너서. 어디를 건너서요? The desert, 사막을 건너서. The Alchemist, 연금술사, 70번째 수업이었습니다.